아, 오늘 또 아내가 차려준 정성스러운 밥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콩나물볶음, 무생채, 버섯볶음, 김치, 파김치, 젓갈 간장, 요거는 양배추, 찐 거, 요거는 삼치, 구이. 요거는 간장에 와사비. 요거는 콩. 아, 콩 싫어하는데 꼭 먹으래요. 머리카락이 좋대요. 요건 밥. 요거는 미역국입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럭키라는 수저와 그 젓가락을 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식탁으로 왔습니다. 구독자님, 시청자님,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수저 새로 된 수저 쓰니까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사왔어요. 토요 안 나요. 그거네. 맛있네. 떡갈로서 너무 맛있습니다. 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생선이 맛있는데요? 아,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면서 오늘 건강밥상이니까 싫어하는 콩이라도 먹으라고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네. 양배추 삶은 건데, 이 멸치 젓갈을 넣은 이거 장인데, 이거 사먹으니까 맛있네요. 밥도 죽입니다.
이 생선이 삼치인데요. 이게 뼈가 없습니다. 싸이 노래 중에 생선을 먹을 때는 시발라 먹어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시발라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된다. 맛있네요. 뼈가 없어서 먹기 진짜 편합니다. 생선은 아무리 맛있는 생선도 간장에 와사비를 살짝 찍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와, 코에 문제인데. 삼은 이것저것 많이 넣어야지 맛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삼은 무조건 이것저것 넣어야지 맛있습니다. 콩도 세 개, 네 개, 기본이다. 하나 더. 다섯 개. 여기서 장을 넣으면 짠에 묻는다 할것 같은데. 그래도 색깔 냄새가 좀 나야 됩니다. 아, 생선은 다 좋은데 먹기가 뼈도 없는데. 한 번에 마무리시키겠습니다. 도저히 이거 뜯어서 먹는 것 같습니다. 밥좀더 갈고 싶습니다.
아, 나무소리 좋습니다. 소리가 안 돼. 다 먹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다소 좋아하지 않는 콩, 검은 콩까지 이렇게 다 먹는 진짜 좀 맛있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아내가 늘 이렇게 차려 주는 밥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으니 푹 자고 내일 또 즐거운 하루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할 때, 가시발라 먹어, 이거 사인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생선은 가시 발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인 노래에서 나오는 걸 따라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생선 먹을 때 가시 조심하세요. 목에 걸리면 아파요. 안녕.